6km의 거리를 자동차로 가는데 45분 걸렸대.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지 있는 단위를 잘 보는 게 좋거든요. 이 단위를 보게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1시간에 8.5km를 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 기준이니까 시속이라는 느낌이 나겠죠? 1시간에 8.5km 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보게 되면 여긴 다 1시간 기준으로 얼마큼 갔냐를 물어보고 있어. 1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1번은 1시간 기준으로 7km 갔다고 하고 2번은 7.5, 3번은 8, 4번은 1시간에 8.5km 갔다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봤더니 6km 가는 데는 45분 걸렸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1시간이잖아. 여기 1시간이잖아. 1시간은 60분이란 말이야. 60분이란 말이야. 그럼 15분 늘어났죠. 15분은 45분 기준으로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럼 거리도 3분의 1만큼 늘어나는 거야. 6의 3분의 1은 2죠. 2를 플러스하면 8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8이 되는 문항이다라는 걸 계산하지 않는다 할 수 있죠. 이런 게 적성적 문항이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그 의미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